이제 올해 시험이 다 끝났어요, 그렇죠? 7급 시험이 다 끝나고 내년도 시험을 준비하는데 좀 생각하는 공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 때 어떤 방학 때 어떤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냐면 그때 이제 돈이 되는 아르바이트가 이 지방에 그 SOC 공사하는 데 있잖아요. 큰 다리를 짓거나 그다음에 뭐 고속도로를 닦거나 이런 데 가면은 한두 달씩 이렇게 합숙하면서 공사를 해요. 이제 물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돈을 좀 많이 벌벌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공사판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두달 정도 일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저녁에 뭐 하냐면 저녁에 주로 막걸리를 마시거나 아니면은 그 바둑을 둬요, 바둑을. 근데 제가 동아리 활동을 뭐 했었냐면 기후회를 했었거든요. 그 대학 때 바둑 두는 동아리.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거기 갔을 때가 한 처음에 이제 입학하자마자 1학년 여름방학 때 갔었으니까 바둑을 뭐잘못 뒀어요. 잘못 뒀는데 이제 그때 거기 가면 이제 선배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죠.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바둑책을 이제 챙겨갔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가면 이제 바둑을 이제 밤마다 둘거 아닙니까? 근데 그 처음에는 제가 많이 졌죠. 제가 많이 졌는데 마지막에 한두 달이 지나고 났을 때는 그 공사장에서 제가 1등이 됐어요. 두달 만에. 근데 생각해 보면은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면은 그분들은 사실 뭐 십수년, 수십년 동안 바둑을 도왔잖아요. 근데 제가 두달 만에 어떻게 그 사람들보다 더잘둘수 있었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바둑이 그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막바둑은 절대 10급을 못 넘긴다는 얘기가 있어요. 바둑이 우리가 18급부터 시작하거든요. 18급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1급까지 가고 이제 그 위에 이제 단이 있어요. 단. 이렇게 이제 쭉 가는데 전뭐 지금도 그렇게 잘 두는 바둑이 아니에요. 잘 두지도 않고 요즘은 좀 흥미를 잃었는데 그냥 막 두면 무조건 절대 10급 이상을 못 넘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막 둬요. 그냥 그 자리에서 생각하고 두고 끝나는 거죠. 지면 아이 뭐 이렇게. 이기면 아 좋네. 이러고 끝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기력이 한 10급을 넘기지 못하더라고요, 진짜.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끝나고 나면 왜 졌는지 분석하고, 그리고 밤에 또 공부를 했어요. 정석을 익히고, 아, 오늘은 이래서 졌구나. 내일은 이렇게 둬봐야지. 이렇게 공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실력이 한판한판둘 때마다 늘어나는 거예요. 그분들은 저한테 이겼다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그 뒤로 그냥 끝이에요. 복기도 안 해요. 바둑을 하면은 항상 뭘 하냐면 복기를 하면서 수담을 나눠요. 뭐냐면 아 내가 그때는 이렇게 뒀었어야지 이렇게 뒀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선배한테 항상 하는 걸 배웠는데 거긴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해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시험을 치잖아요. 시험을 치면은 그냥 시험 쳐서 90점 받아서 오늘은 점수가 잘 나왔는데 좋다. 그다음에 오늘은 뭐 80점. 오늘 점수가 왜 이럴까? 컨디션이 안 좋았나? 그리고 시험지를 덮어버리고. 절대 실력 안 늘어요.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럼 실력이 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왜 틀렸는지 분석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맞을 수 있는지 생각하고, 항상 늘 머리를 자극하고 그 사고를 확장시키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공무원 시험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공무원 시험이 인생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해요. 여러분들 문제를 보면요. 어떤 사람은 문제를 풀수 있고 어떤 사람은 문제를 풀수 없죠. 그쵸? 똑같은 문제지만 누구는 맞추고 누구는 틀리잖아요. 누군가는 풀수 있는 문제가 있고 누군가는 풀수 없는 문제가 있죠. 이거는 객관식 시험 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닥칠 거란 말이죠. 근데 누군가는 그 문제를 풀수 있고, 누군가를 못 풀어요. 그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문제를 풀수 있어요. 생각하는 연습이 되어 있는 사람만이 그 문제를 풀수 있다고요. 객관식 시험 문제 안 어려워요. 정답 있잖아요. 사지선다형 중에 하나 찾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아주 쉬운 문제들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하고 사고를 확장시킨 사람은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도 더 어려운 문제, 더 복잡한 문제에 닥쳤을 때
누군가는 생각하는 힘이 없는 사람은 그 문제를 풀수 없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또풀수 있어요, 이 연습을 통해서. 그래서 올해 시험이 이제 다 끝났는데, 올해 시험 끝났다, 올해 시험 떨어졌네, 내년에 붙어야지, 이러고 시험지를 덮는다면 여러분들 C급 바둑 두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혀 발전이 없어요. 잔소리를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또 새로운 수험의 시즌이 시작됐잖아요. 여러분들 올해 친 시험지가 있을 거예요. 올해 친 시험지는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자료들이에요. 내가 왜이 시험에 이 점수밖에 받지 못했을까? 그 다음에 이런 문제는 왜 틀렸을까? 그 다음에 사실 올해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올해 시험을 계속 쳐왔던 분들은 시험지가 많아요.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서울시 9급, 그 다음에 서울시 7급,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까지, 국회직 8급 시험지까지. 거기 시험지를 보면 여러분들의 시간이 그대로 녹아 있다고. 그걸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넣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정리하고, 암기하고, 문제에 적용하는 이런 메커니즘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익히고 또 분석하는 연습을 반드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하는 공부, 그렇죠? 생각하는 공부가 힘들어요. 귀찮고 짜증나죠. 그냥 막연히 책 보는 게 편해. 그냥 책 펼쳐놓고 그냥 보고 있으면 시간 가잖아요. 근데 안 는다고, 실력이. 그렇죠? 그래서 꼭 생각하는 공부 당부드리겠습니다. 잘할 수 있죠? 네, 그럼 일주일 뒤에 또 뵙도록 할게요. 일주일 동안 또 화이팅 하자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칠까요? 박수 치면 건강에 좋대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으로 저번 주 성적 우수자 명단 발표드리겠습니다. 대방점은 데일리 테스트 1등 님이시고, 강남점은 1등 님이십니다. 다음 공지사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직 7급 시험 봤는데, 이거 영어 해설 강의 이동현 선생님께서 진행하시니까 들으실 분 카운터에서 신청 바라고요. 그다음에 토요일에 시행됐던 지방직 7급 꼭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봤는데 되게 잘낸것 같아요. 뭐 적당히 어렵고 적당히 쉽고 좋은 문제들 많이 냈으니까 꼭 다운받아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며 가며 TV에 공지사항 저희가 뭐 전달할 거 있으면 매번 업데이트를 하니까 TV 공지사항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셋째 주 월요일 아침 조회 마치겠습니다.